전문가 두 분은 또 어떤 종목을 내일 시초가에 공략하실지 어떤 종목을 보고 계실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은 내일 시초가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신가요? 네, 내일 또 지켜봐야 될 쪽은 무림 PMP라는 종목인데요. 네. 이 회사는 요즘에 또다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들이 조금 더 가시화되는데 그에 따른 수혜 종목으로 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펄프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매출이 한 22%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데 펄프를 생산을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를 생산을 해서 자기네가 본 회사가 직접 계열사 쪽으로 쓰려고 하다가 펄프 생산으로 인해서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외국에서 사와야 되는데 직접 생산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경쟁력이 좀 더 있다는 쪽으로 특히 펄프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그에 따른 수혜를 그대로 누린다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특히 펄프 가격이 지금 8개월째 계속 올라갑니다. 안 꺾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로 펄프하게 되면 침엽수가 많은 나라, 핀란드죠. 핀란드가 지금 유럽 쪽에서 또 이제 전기 가격들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그에 따른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고 게다가 또 파업까지 합니다. 그러다 보면 또 펄프가 제대로 생산이 안 되는 쪽으로 나오겠죠. 게다가 브라질도 마찬가지로 파업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이런 상황 쪽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여파가 그대로 펄프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무림 PMP의 수혜가 된다라는 관점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또 하나 이제 펄프와 제지와 관련된 일관화 공장을 보유하다 보니까 어떤 목재칩이나 관련된 안정적인 조달이 나오기 시작하고 게다가 또 종속회사 인도네시아의 또 조린 투자가 진행되다 보니까 이 모든 거를 한꺼번에 다 이어가겠다라는 입장 쪽에서 변화가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2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좀 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약간 좀 충격을 받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회성 비용과 공장의 안정화 비용 쪽으로 들어갔던 부분을 초점을 맞추게 되면 3분기부터는 가격이 펄프 가격 상승세에 또 걸맞게 양호한 실적을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감들이 지금 주가에 반영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올해 매출이 한 7,500억, 그래서 한 17% 증가하는 수치, 그리고 영업이익은 한 560억대, 작년 대비해서 90% 가까이 늘을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시총이 여전히 3,000억대 정도에서 3,200억대 정도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높다라는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다 좋은데 재무구조가 약간 좀 부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무구조가 돈 벌어서 좀 어느 정도 안정화시키는 과정은 살짝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 가격대에서 이제 레벨업을 계단식으로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또 직전 고점대 안착하게 나게 되면은 또다시 다음 저항대 약간 지난 고점대로 보게 되면 6,400원대 부분 정도까지 있는데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시도가 들어오지 않나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4,85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내일 시초가의 무림 PMP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이청원 FA님은 내일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강하게 상승한 대주산업입니다. 네. 흐름 자체가 이대로 끊길 것 같지는 않고 적어도 하루 이틀 정도는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적지 않게 듭니다. 배합 사료 관련된 기업입니다. 오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다시 한번 언급이 되면서 시장 개장 초반에 매우 크게 오르기 시작했던 그 종목들. 그래서 이러한 이슈라고 하는 것이 단기간에 그대로 꺾이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배합 사료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재화가 결국에는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는데 지금 가격 상승을 견인할 만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건 역시 인플레이션이 되겠죠. 미국의 통화정책과 한국의 통화정책이 일정 부분 정책시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배합사료의 원료가 되는 다양한 농작물들, 그러한 작물들의 가격이 단기간에 꺾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는 미 서부 지역에서 옥수수가 수확량이 이번에 크게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옥수수가 배합사료의 생산에 들어가는데 상당 부분 많이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 또한 쉽진 않을 것 같고요. 마지막은 원달러 환율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훌쩍 넘어갔습니다. 어느 정도 선에서는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1,41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무역수지 적자가 조금씩 더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와 함께 시장이 지금 불안하다 보니까 달러에 대한 수요가 조금씩 더 늘어나는 거죠. 얼마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지금과 같은 흐름이라면 적어도 넉넉하게 1,500원 정도까지는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대주산업처럼 원재료를 해외에서 대다수 수입에 의존하는 기업은 수입
원가가 올라가겠죠. 결국에는 그것은 결국 판매 가격 상승을 견인할 수밖에 없고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둔화가 되는 그 시점까지는 실적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올 3분기 같은 경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식용식품에 대해서는 약 15.9%, 그리고 사료용에 대해서는 16.6% 전월 대비 가격 상승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가격 상승률이 매우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 만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실적은 아직까지 돋보이지는 않습니다. 올 2분기 같은 경우 전년 동기 대비 비슷한 수준을 보였지만 3분기에는 실적이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는 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장대 양봉도 의미 있게 남았다는 점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차트상으로도 오늘 매우 좋은 모습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밑에 거래량도 크게 실렸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이어지게 되었을 때 올 4월과 5월에 보였던 5,500원 선, 이 정도 선까지도 매우 단기적으로 돌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은 비록 크게 이슈가 되겠지만 내일은 또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을 우선은 조금 짧게 4,500원 정도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손절 가격은 3,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주산업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김민수 대표님께 간단하게 한 종목 더 부탁드릴게요. 네, 시간상 빠르게 하겠습니다. 네. 네, 두 번째 종목은 아지넥스텍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많이 알려지기를 GMC라고 하는 모션 제어기 관련된 쪽에 국내 1위를 하고 있는 회사고요. 게다가 이제 로봇 제어기 쪽까지 강점을 갖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최근에 나오고 있는 반도체 관련된 장비 쪽에서도 어느 정도 성과를 냈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제 9월 말로 가게 되면은 이제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이 출시가 되고 게다가 또 연말 안에 삼성에서 웨어러블 로봇이 출시가 된다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그에 따른 로봇에 관련된 수혜들, 게다가 또 메타버스가 성장하면서 나왔던 또 이제 관련된 쪽에 가상현실을 구현할 수 있다라고 네.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변화들도 기대가 된다는 관점 쪽에서 네. 지금 그 관점 쪽에서 최근에 한번 상승하다가 거의 눌림목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다시 한번 턴하기 시작한다라고 되면 일단 다음 박스권 상단부인 13,500원대 정도까지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9,7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지넥스텍까지 내일 시초가에 저희 한번 잘 공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의 전문가님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김도훈 캐스터도 오늘 시황 정리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